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모습, 요즘 흔히 볼 수 있는데요.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위해 더 가볍고 안전한 손수레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.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기존 손수레는 크고 무거워 불편합니다. 하지만 김춘임 할머니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준 새 손수레 덕분에 편해졌습니다. 저게 가볍고 또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경남 자원봉사센터와 대기업,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고민 끝에 폐지 줍는 노인들만을 위한 손수레를 만든 겁니다. 직접 고안한 손수레를 매달 모여 용접과 조립을 하고 정성스럽게 제작합니다.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브레이크를 설치했고 새벽길에도 안전하게 형광 페인트 색칠은 물론 태양광, 경광등까지 장착했습니다. 그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예약가를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공급하느냐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했어요. 무엇보다 기존 손수레에 비해 작아지고 30kg 이상 가벼워져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. 큰 예약하는 참 차를 다칠까 봐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. 이 작은 거는 그 사이를 가볍게 지나가면 차도 안 다치고. 자원봉사자들이 지난해부터 직접 제작해 전달한 손수레만 58대.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.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.